안녕하세요. 루오피스의 겜톡입니다. 최근 테이고가 보이지 않아 당황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배틀그라운드는 다양한 맵을 출시하며 새로운 전장과 특별한 아이템으로 다채로운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9개의 맵을 선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죠. 바로 맵 로테이션입니다. 맵 로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맵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동안 맵 서비스 주기가 길다 보니 선호하는 맵을 못하는 상황도 있었죠. 실제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데스턴 업데이트로 변경된 사항이 있었는데 맵 로테이션에 제외된 시기로 플레이할 수 없었죠. 배틀그라운드 맵 로테이션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늘의 겜톡은 배그 맵 로테이션입니다. 23.1 업데이트 이후 맵 로테이션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한 달 주기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맵 서비스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맵 로테이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에랑겔과 산호군 고정 맵으로 로테이션 되지 않고 일주일 간격으로 맵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세트로 첫 번째 테이고, 데스턴, 파라모, 두 번째 미라마, 비캔디, 카라킨 총 5개의 맵을 서비스하며 대형 맵 3개와 소형 맵 2개를 제공합니다. 헤이브는 어디 갔냐고요? 아쉽게도 헤이브는 이용률이 다소 낮아 맵 서비스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용자 지정 매치에서 헤이븐을 만날 수 있지만 굳이 커스텀으로 헤이븐을 즐겨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맵 로테이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청기백기 게임 아시나요? 이처럼 배틀그라운드 맵 로테이션은 청기백기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고 들어! 태고 내리고 비캔디 들어! 맵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모든 맵을 서비스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모든 맵을 서비스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맵이 오픈될 경우 생성되는 매치가 많아지고 이로 인한 매치메이킹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치메이킹 지연 현상을 방지하고자 AI 인원을 투입할 경우 일명 보판이라고 불리는 매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매치메이킹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맵 선택 기능을 제외하고 빠른 참가만 지원하여 생성된 매치를 우선순위로 접속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선호하는 맵을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매치에 접속하고 원하지 않는 맵이 나오면 이탈하게 되죠. 배틀그라운드는 매치 이탈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맵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주기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커뮤니티에서는 맵 선정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요. 최근 테이고가 제외되며 불씨가 커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테이고는 인기가 많으며 테이고만 즐기는 유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테이고 고정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가 높습니다. 하지만 경쟁전에서 진행되는 맵인데 일반 매치에서 로테이션이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e스포츠 맵으로도 테이고가 등장할 예정이고 테이고뿐만 아니라 데스턴, 비캔디도 경쟁전과 e스포츠에 도입될 예정이죠. 23.1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된 맵 로테이션이 정답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맵 로테이션은 원활한 매치메이킹과 다양한 맵을 선보이기 위한 장치인데 사실 매치메이킹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일반전과 경쟁전이 나누어지며 매치메이킹 문제가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실력 기반 등급전의 목적으로 경쟁전이 나왔지만 브론즈와 마스터가 경쟁전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경쟁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e스포츠의 유입을 위해 경쟁전과 e스포츠를 동기화한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문제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매치메이킹 문제는 유저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 커질 텐데 맵 로테이션에 대한 유저 만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변경된 맵 로테이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